중위 문법 다섯 번째 파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선생님이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글들을 텍스트들을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입니다. 네. 자. 이 문장 각각의 문장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죠. I bought it but the same bicycle that Tom bought yesterday. 내가 샀는데 과거 시제 샀죠. 뭘 샀냐면 똑같은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건데 Tom bought 누가 뭐 했던 Tom이 어제 샀던 것과 똑같은 자전거를 샀단 얘기죠. 여기서 핵심은 대시 올바르게 쓰였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관계 대명사면 안 달고죠. 관계 부사면 전치사를 달고죠. 근데 여기 하필이면 더 세임입니다. 그렇죠? 바이시클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는 which 또는 that인데 the same, the only 기억나시죠? Only, the very, 바로 그란 뜻이었죠. The very, 또는 뭐 선행사가 all, something, nothing, anything, 무슨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애들. 그다음에 the first, 뭐 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수죠. 그다음에 최상급, the best와 같은 최상급의 선행사가 꾸임을 받으며 관계되면서 that을 쓰고 그다음에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Tom bought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om bought it yesterday. 그러니까 얘는 안 달고 들어가죠. 안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쓰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선행사가 더 세임으로 특별해졌으니까 that을 쓰는 거고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에밀리가 employed 했다 이 말이죠. employed 했다. The man. 그 남자를 고용했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는데 who looked very diligent. 뭐에 보였던?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이게 look 뒤에 매우 부지런한이라는 어떤 식으로 왔으니까 어때 보였던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어때 보였다인데 관계사절이 어떤 시 시작한다 했으니까 오케이.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니까 얘는 무슨 격이고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다음에 이 녀석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온다 했는데 형태에 주의하라 했죠. 시제가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남자를 고용했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스인 거 아무 이상 없고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고 대신 쓸수 있는 건 that은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위치를 쓰는 것은 더 세임 때문에 안 되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도 그래서 결국 맞는 문장이네요. 에밀리는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who looked very diligent 했던 the man 그 남자를 고용했다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woman? 너는 그 여자를 알고 있나? 라고 하고 있죠. 알고 있냐? Whom Jack likes? 누가 뭐하는? 잭이 좋아하는 the woman.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고 선행사에 대해서 분석하면 사람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man. 안만 길어봤자 she나 소유격인 그녀의나 그녀를 이 되어서 뒷문장에 들어갈 건데 여기 들어가죠? 여기에 물론 헐가 있으면 좀비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헐가 없죠. 그러니까 좀비가 없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뒤에 주어인 잭과 likes라는 동사가 있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사람 있으면 여기에 선택지가 가장 많다 했죠.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뭐도 된다? 생략된다. 생략도 가능하다. 맞는 문장이네. 계속해서 맞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we saw 우리가 봤는데 a car 자동차죠.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저 창문이 모두 깨져 있었단 데얘 때문에 깨져 있었던이죠. 얘, 이 녀석을 보고 선행사라고 하고 선행사에 대해서 분석하면 사물이죠. 그러니까 who가 올 리가 없죠. 자, 여기에 와야 될건 무슨 격 관계대명사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결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우리가 차를 봤는데 and its windows were all broken. 우리가 차를 봤는데 그것의 창문이 모두 깨져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카가 뒷문장 속으로 관계사 속에 들어갈 때 is이 될 수도 있고 주격이죠. it가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인 it. 목적어인 이시. 그러니까 이세 가지 옵션인데 여기에 들어갈 때는 the car's windows were all broken이죠. 자,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분석해 보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whose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of which도 사용이 가능하죠. with a car of which windows were all broken. 우리는 창문이 뭐그그 자동차의 창문이 모두 깨져 있었던 차를 봤다. 창문이 모두 깨진 차를 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봐야 되니까 얘는 틀렸죠, 지금. Look at the puppy. 강아지를 보라고 했어요. Who I like very much.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뭐 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 선행사 분석하면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죠. which.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니까 관계사에 대해서 분석하면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오케이. 그러면 목적격인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 녀석 말고 가능한 건 위치나 대시나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사람인 경우에는 네 가지고 사물인 경우에 목적격이면 세 가지 옵션이 있었죠. 위치, 대, 생략. 어쨌든 틀린 문장이죠. 선행사를 퍼피인 걸 몰랐고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섯 문제. 얼마 전거 고르기죠.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얘기해 달랍니다. 자, 그래서 why prices go up and down. 이게 가격이, price가 가격이죠. 가격이 뭐하고 뭐한다? 오르고, 그리고 내려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유를 말해 달라 했는데, 이유인데 어떤 이유? Prices go up and down 하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내립니다. 그 이유입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죠. 달고 들어갑니까? 걍 들어갑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 뭐 때문에?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가 아닌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를 써야 되고 for the reason이니까 why를 쓰는 게 맞죠. Prices가 go up and down 하는 reason을 나한테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Can I talk to the girl? 내가 그 여자애랑 얘기 좀할수 있겠냐 했어요. 여자는 여잔데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동사 나왔죠? 그쵸? 선행사 사람이죠? 선행사 사람이고 동사 나왔으면 여기는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그렇다면 whom을 쓸 수가 없죠. who나 또는 that을 쓸수 있죠. 이 녀석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있는 be 동사가 나온다면 한꺼번에 생각해서 Can I talk to the girl sitting over there? 저기에 앉아 있는 여자애랑 대화 좀할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자리에 whom을 쓸 수는 없죠. 오케이, 그래서 who나 또는 that 같은 것이 가능하다. 목적격은 안 된다. which도 안 되겠죠. 선행사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please tell me the time. 나한테 시간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 부사가 올 것인지 또는 관계 대명사가 올 것인지는 얘가 달고냐 아니면 전치사를 안 달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한테 시간을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시간은 시간인데 the train will arrive at 뭐 기차가 뭐할 도착할 시간을 나한테 기차가 the train will arrive 할 시간을 좀 알려 달라고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달고 들어갑니까? 안 달고 들어갑니까? 여기에 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달 것이 벌써 준비돼 있죠. 뭐더 타임이에요? at the time이죠. 그러니까 안 달고 가야 되니까 관계 대명사죠. 이걸 왜 이렇게 when을 왜 이렇게 많이 부릅니까?
만약에 at이 없었다면 when이 돼야 되죠. 모두 타임이니까 at the time. 기차가 도착할 것이다. 언제? at the time이 돼야지 when이 되죠. 그쵸? 근데 at이 있어요. 그러면 얘 the time만 해야 되고 the time의 품사는 명사죠. 그러니까 관계 대 명사를 써야지. 이 친구들아, 뭔 when을 그렇게 많이 골라놨나? Please tell me the time, which is the time we arrive at. 전치사 at이 있죠, 지금.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달고 갈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다. 만약에 at이 없었으면 when을 골라야죠. 선생님이 함정으로 파는 문제에 다들 걸렸어요. 뭐, the time이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부서 설명할 때. 다 무조건 the time이나 the place 같은 게 앞에 있다고 무조건 관계부사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전치사의 위치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빠지고. 그래도 여기에 at which 한다 했습니다. 전치사가 이렇게 뒤로 가면 그때는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t이 이렇게 있으면. Please tell me the time we arrive at.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when은 될 수가 없다. 전치사가 있는 이상은. 그 다음에, Sam이 gave 했다. 누구에게? 소라에게 무엇을? A cute dog을. 귀여운 개를 줬대죠? 그쵸? 자, a cute dog. it이죠? 그럼 it이랑 선행사를 분석해봤더니, 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 사물이고 수는 단수죠. 근데 단수인데 그러면 이런 게 오겠어요? 그렇죠?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was가 와야 되겠죠. 위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할 수가 없는데 얘랑 한꺼번에 비동사 있으니까 한꺼번에 생략해서 Sam gave 소라 a cute dog, black and white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주격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에 뭐에 주의해라 형태에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I tell you the thing 내가 너한테 그걸 얘기할 거라 그래죠. 그렇죠? 그러면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를 잡아먹은 what이 답이 될수 없겠죠. Which I heard from Sumi 내가 수미로부터 들었던 그것 선행사가 있으니까 선행사를 잡아먹은 what은 답이 될 수가 없죠. which. the thing which를 그냥 뭐로 바꿔 쓸 수는 있다? the thing which를 what으로 바꿔 쓸 수는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다 풀이했습니다. 이제 곧 다시 한번 더 재시험을 치게 될 예정이겠죠. 수고했습니다.